엄마가 7년 전부터 8년 전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사시면서 솔직히 편안한 삶을 살지는 않으셨대요. 그리고 그때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일을 하시면서 뚜렷하게 뭐 고정적으로 직장에서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이 고정적으로 뚜렷하게 안정적인 직장을 지금까지 못 구하고 살았다. 지금 그러시는데. 지금 한 3년 전부터 2년? 2년 전부터는 안정적인 그런 일을 갖고 그래요? 있는 건데. 근데 7, 8년, 6년 그 무렵에 엄마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직장이 아닌 직장을 세 번을 옮기셨나요? 직업을 옮겼긴 하죠. 그러니까 일자리를 뭐 그냥 뚜렷하게 한 곳에서 오래 다니는 걸로 들어오지를 않았고 그 사이에 지금까지 여기에 가면 사람으로 인해서 뭐 이제 구설이 끼거나 시비가 끼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해서 그만둘 일이 있고 또 이쪽에 가면은 또 금전이 작거나 월급이 작거나 그렇게 해서 그만뒀고 또 여기에서 들어가면 뭐 이렇게 힘이 들거나 뭐 그런 게 안정적이지를 못해놓고 지금 날까지 뚜렷하게 내 직업을 선택을 못하고 이렇게 내가 내 성향하고 맞는 일을 여태까지 못 잡았다 지금 그러셔. 응?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7년 전부터 엄마네 집에 상문이 두 개가 두 번인지 세 번인지 났다. 연달아서. 상문이라는 거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지금 나셨다. 지금 그러시는데 내 말이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 점을 계속 이어서 나가겠죠? 네, 맞아요. 언니가 큰 언니가 병으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아니, 두두 번인지 세 번인지 번은 지금 나한테는 한 번이 아닌 두 번하고 세 번으로 들어온다고. 그거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고, 또 집에, 그 위에서 돌아가신 분이 연달아 상문이 껴있다. 지금 그러시는데. 언니 한 사람밖에 그래요? 없는데,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지금 날까지 언니가 살면서 재미를 못 느껴? 왜 그러냐면, 언니를 점을 보면, 그냥 물에 물탄 듯이, 술에 술탄 듯이, 재미가 아예 못 느끼고 살고 있대요, 지금. 응? 그냥 하루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버티고 사는 그런 기분? 응? 어떻게 지금까지 아무런 내 마음속에 요동을 치는 것도 그렇게 들어오지를 않는데, 왜이 말을 하냐면, 일부 종사를 못하고 살으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 언니가. 일부 종사를 못하고 살으라는 소리는 그 신랑하고 이별을 한 지가 한 8년 되셨어요. 8년 되면서 그 전에는 신랑한테 무능력한 신랑을 만나셨나요? 그랬죠, 무능력한 신랑을 만나면서 그 전까지에는 내가 왜 신랑을 데리고 살았는지를 이해를 못할 정도로 언니가 고통 아닌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대요. 근데 이별을 했으면 일부 종사에서 벗어나서 내 삶을 지금 살려고 나왔잖아. 끄집어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났으니까 내 삶이 행복해야 되잖아. 근데 그 과거에 살았던 그 흔적에 못 빠져나와서 지금 아직까지 허우덕거리고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누구의 빚을 이렇게 갚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왜이 없고요. 말을 하냐면 왜 금전에 허우덕거리고 사시는 거는 뭐야? 그만큼 버는 거는 이제 저 혼자였고,
아이 둘 키우다 보니 예, 그렇게 나가는 지출은 있었을 거고 그랬기 때문에 왜 이 말을 했냐면 아까 전에 빚을 지금까지 갚고 살았다는 소리는 과거에 그 전에 그 전에 언니가 사시면서 신랑이 벌어다 준 돈이 없어서 언니가 그걸 메꿔서 사시느냐고 지금날까지 허우덕거리면서 사셨겠지. 그러니까 이제는 그 빚에서 벗어났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는 언니의 삶을 살으시면 되잖아. 그치? 근데 가는 곳마다 그 내 일종 일에 대해서 내 업무에 대해서 가는 길마다 재미를 못 느낀대요. 재미를 전혀 못 느낀다고 하시고 지금은 서비스 아닌 서비스 말을 하자면 사람으로 인해서 많이 부딪히는 일을 지금 하시는 걸로 들어와. 근데 이거를 재미있어서 해야 되겠다. 내가 다음날이면 가야 되겠다라는 걸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지금은 여기를 그만둘까 딴 데로 옮길까라는 그 이동수가 너무 자리를 크게 들어와요. 그 말은 옮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너무 70%를 마음을 갖고 있어. 70%를 마음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가만히 붙어 있으라고 하셔도 무당이 가만히 붙어 있으라고 하셔도 몇 년만 버티세요라고 말을 해도 내가 봤을 때는 올해에는 움직이게끔 보여요. 다른 자리로 옮기게끔 보인다고. 근데 왜 언니가 이거를 자격증을 따서 여기 시험을 봐서 들어간 게 아니라 언니가 보조로 들어가 있어? 그쵸. 보조로 들어가 있어? 네, 네. 그냥 이렇게 시간 타임으로. 아, 그런 건 아니야. 왜 이 말을 하냐면 무슨 교대로 들어와. 어? 교대?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그렇게 정식으로 출근을 하는 게 아니라 짧게 짧게 시간 타임으로 들어오는 건 뭐야? 아닌데.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근데 나한테는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는 언니가 조금 큰 곳으로 큰 곳으로 옮겨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렇게 크게 큰 데가 아니야. 큰 데가 아닌 것보다 그냥 일산이라는 그 조건 때문에 지역에 네, 서울 쪽하고 이제 페이 차이가 조금 나다 보니 그거 때문에 조금 이제 옮기려는 좀 욕심이 생기고 친구가 이제 서울 쪽에 병원이 있는데 그쪽으로 좀 와서 일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 친구 있는 쪽으로 지금 병원을 가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올 하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보다 큰 데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규모는 거의 비슷한데 스케일은 여기보다는 더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을 하기에는 그냥 뭐 이교대의 그 말은 여기보다 조금 커서 그러니까 사람들도 많고 어느 정도는 이제 뭐 누구한테 말을 하면 알을 정도의 어느 정도 규모가 크면서 그런 데로 갈까 싶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건데 나는 갔으면 좋겠어요. 갔으면 좋겠어요. 뭐 여기에는 언니 말대로 일산이고 같은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언니 향후를 봤을 때, 언니 미래를 봤을 때는 거기에서 조금 더, 더 사람들로 인해서 배우는 것도 그렇고, 손님 대하는 것도, 환자 대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서 언니가 그, 지금까지 조금, 나만의 그 저기를 알아주지를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동남서북에서 이게 조금, 알려지고 나라는 사람을 좀 알려지고 그렇게 나는 있었으면 좋겠어. 여기보다는 거기 가서 그리고 그 친구랑 있으면서 언니가 조금 의지를도 좀 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게 늦어봐야 나는 가을 무렵 그러니까 가을 겨울 무렵이면 언니가 그쪽으로 출근한다는 소리가 분명히 들릴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회사 말고 회사 말고도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서점마전도 언니가 옮기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옮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 직장도 옮겨지는 것도 옮겨지는 건데 네. 터전마전도 왜 터전마전도 내가 옮겨지게끔 보이는데 나는 언제쯤이요? 나는 이 터전마전을 안 옮겼으면 좋겠어. 안 옮길 수가 없어요. 거기는 저희 집이 아니기 때문에 예, 언젠가는 옮겨가야 되는데 그 옮겨가는 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내년 무렵이면 네. 올해가 만기예요. 내년에 만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년 나 아까 전에 내가 내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네. 근데 내년이면 만기가 되는데 나는 여기에서 그냥 한 번 더 한 번 더 네. 여기에서 조금 머물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집 터전마전이 썩 옮기게끔 들어오지는 않는데 언니가 이제 옮기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무당이 봤을 때는 그렇게 옮겨져 보이게끔 들어오지는 않아. 그러니까 조금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 있으면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조금 다음 파트에 옮겨지면은 언니가 그동안에 고생했던 거 이제는 올해가 몇 살이지? 50세. 언니가 55 네. 그 무렵이 55, 6 정도 되면은 내가 그래도 그때는 조금 마음의 여유를 조금 부릴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소리가 분명히 들려요. 그리고 그 이거는 지금 언니 점을 본 거고 네. 언니 점을 본 거고 네. 또 하나만 물어보자면 딸이 네. 썩 나한테는 직장에 직장을 다니는 걸로 들어오지를 않아요. 지금 작은 아이가 지금 그래요. 작은 아이가? 네. 큰아이도 큰아이는 지금 저한테는 딸이 둘이 있거든요. 큰아이는 지금 안정적인 일을 지금 공무원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작은 아이가 이제 올해 이제 졸업을 했고 항공 쪽인데 항공 그 스튜어디스 그 과를 나왔는데 지금 코로나 그래요? 때문에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막혀 있잖아요.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이 네. 그 아이를 마음을 읽어보면 네. 그 항공에 왜 재미를 못 느끼는 건 뭐지? 이 아이가 가다가 끊기고 재미를 붙였다가 금방 끊기고 재미를 붙였다 금방 끊기고 한 달은 이걸 하고 싶어 하고 한 달은 저거를 하고 싶어 하고 그 말은 즉 끈기가 없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정말로 이 직업을 삼아서 이 아이가 끝까지 내 진로를 이걸로 선택한대요. 하고 싶대요. 하고 싶대요. 근데 나는 25, 27에 한 번의 고비가 분명히 온대요. 그 말은 이 아이가 전혀 하다가 갑자기 끊겨버리고 재미를 못 느끼고 가다가 끊겨버리고 재미를 못 느끼고 그런다는 거는 한 번에 분명히 내 직업에 대해서 슬럼프라는 게 온대요. 그러면 이거를 엄마 나 그냥 다니지 말까라는 엄마한테 의논을 할 일이 분명히 있대. 그 고비를 분명히 잡을 것 같고 나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생각 외로 결혼에 그 운이 빨리 들어올 것 같아. 그 결혼 운이 빨리 들어오다 보면 딴 사람들처럼 끝까지 이렇게 그 재미로 느껴서 갔으면 좋았으련만 중간에 한 번 정도를 포기를 해서 남자하고의 결혼 생활이 빨라질 일이 분명히 뚜렷하게 있다. 네. 나한테는 그렇게 들어와. 내 말 틀리나요? 지금 남자친구는 좀 군대가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있는 거지? 네네. 있긴 있어요. 있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나한테 괜히 빨리 들어온다는 소리는 이 아이가 이 사주를 봤을 때는 슬럼프가 많은 아이예요. 슬럼프가 많고 한 번에 고비를 겪지 않고 쭉 고속도로를 타면 좋으련만 고속도로를 타지를 않고 항상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길을 항상 타고 가는 아이야. 사주를 봤을 때 그러면 그만큼의 꼬불꼬불꼬불 탔을 때에는
중간에 가다가 뭐가 또 걸리고 또 가다가 뭐가 걸리고 그런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잡아줘서 가는 길에 막힘없이 조금 뚫어주면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모르고 이 아이가 그 슬럼프를 그때그때 부딪힌다면 내 직업에 분명히 중도 하차를 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은 아직까지 내가 재밌는지 없는지 아직 똥을 좀 못 가릴 나이잖아. 근데 25, 27 그 무렵 정도 되면 나 이거 안 할래 라는 소리가 분명히 뚜렷하게 들려. 응? 분명히 와요. 그 왔을 때 그 무당이 이 말을 하더라라는 걸 엄마가 만약에 생각이 났다면 분명히 그때 그러면 그걸 잡아줄 걸 그 말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하실 거예요. 근데 그 고비만 잘 넘겨놓고 나면 이 아이는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차라리 한국에 있지 말고 사신국에서 그냥 내 꿈을 펼치고 살으면 무난해. 가는 길이 무난해. 근데 그러지를 못하면 이 아이는 분명히 기복이 굴복이 심한 아이야. 그러니까 천하 없어도 엄마가 그런 걸 잡아줘야 돼. 알았지? 그러고 나면 이 아이는 괜찮고 결혼 운이 빨리 들어와요. 남들보다 틀리게 생각 외로 빨리 들어와. 그러니까 이 아이는 빨리 들어와서 결혼을 빨리 시키면 안 돼. 왜 안 되냐면 미안한 말이지만 엄마의 인생하고 많이 비슷해요. 비슷하다면 신랑의 복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 차라리 풍파 겪을 만큼 겪어놓고 나중에 늦감치 결혼을 시키면 이 아이는 그만큼 나중에는 기복이 없어. 근데 결혼 운이 빨리 들어와서 그 결혼 운에 맞게끔 빨리 결혼을 시키면 천하 없어도 이별수가 들어와. 그러니까 그거는 훗날이겠지. 훗날인데 미리 점사를 가르쳐 줬을 때는 그런 걸 막아가라고 가르쳐 준 거니까 엄마가 그건 알아서 막아가시고 내 점사로는 그렇게 나와. 응? 이쪽 관련으로 일은 할 수 있을까요? 사신국으로 보낸다며. 그것도 충분히 맞아. 얘가 하늘에서 차라리 펼치고 산다 하면 이 아이는 분명히 맞아요. 맞아. 근데 그 기복만 겪고 나면 막아주면 충분히 이 아이는 충분히 빚은 봐요. 빚은 봐. 충분히 빚은 봐요. 근데 끈기가 없어. 끈기가 없고 재미를 못 느껴. 엄마네 집 자체는 재미라는 걸 못 느껴. 왜 이렇게 집에서 무슨 그냥 너는 너 나는 나대로 그냥 무슨 남보다 못하는 집 같아. 말을 하자면 그 분위기가 싹 가라앉아가지고 재미라는 건 좆도 못 느껴. 그만큼에 그냥 사시면서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허우덕거리면서 사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엄마의 삶을 좀 찾아봐. 엄마 재미도 좀 느껴봐서 조금 사시고 친구도 좀 만나보고 조금 재미를 느끼면서 아이한테도 조금 그런 거를 나는 기운을 좀 돌려줬으면 좋겠어. 아이가 벌써 애 늙은이야. 애 늙은이야. 뭔 생각이 많아 딸이. 생각이 너무 많은 아이야. 그러다 보면 내 생각에 내가 무덤을 내가 파버려요. 그러면 포기라는 것도 금방 빨리 포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내 삶을 전혀 재미라는 걸 못 느끼면 이 아이는 우울증도 빨리 오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잘 막아를 줘. 그러고 나면은 충분히 이 아이는 나중에는 내 꿈을 펼칠 수 있고 결혼은 아직까지는 아니야. 아니니까 그냥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또 물어보고 싶은 거. 그리고 제가 그 친구 명의로 그 일반 그런 아파트는 아니고 조합원 아파트를 지금 하나 받아놓은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아직 사업 승인이 안 떨어져요. 지금 한 그거 한 7년, 8년? 나한테는 나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 없어요. 나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네. 아무 느낌 없는 걸 갖고 있다고 거짓말 할 필요는 없잖아. 그치? 나는 뭔지는 모르게 그게 언니한테 썩 내키지를 않아. 땡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사업 승인이 지금 올해 지금 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돈독하게 지금 묶여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요. 나는 왜 그 말을 듣는데 소름이 끼칠까? 그래요?
소름이 끼친다는 소리는 엄마가 거기 그거를 투자를 했던 뭐를 했던 간에 그거를 건드려 놓고 근심으로밖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된다 된다고 한 게 된다 된다 한 게 세월이 조금 길어진 것 같고 짧은 시간으로 들어오지 않고 오늘 내일 하는 게 지금 날까지 온 것 같아. 근데 엄마 혼자 명의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죠. 제 명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잘못하다가는 그냥 허공에 떠 있는 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는 이게 엄마의 명의로, 그러니까 엄마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문서가 아니라는데. 그러니까 그 엄마 문서가 되지 않을 거를 엄마가 그냥 돈만 갖다가 대준 거야. 아니 아니요. 그거는 이제 사정이 있어서 이제 제 명의를 좀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친구 명의를 좀 빌렸던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좀 차입을 좀 밀어주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좀 걱정이 되고. 나는 이걸 가지고 엄마가 속 썩이게끔 들어와요. 속 썩이게끔 들어와.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엄마가 조금 뒤통수 맞을 일이 분명히 있다. 지금 그런 그 말을 왜 하냐 하면 아까 그 말을 하는데 나한테는 너무 쌩하게 들어왔어. 쌩하게 들어왔어요. 쌩하게 들어왔다는 건 엄마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가리를 분명히 할 일이 있다. 지금 그러셔. 그거는 조금 엄마가 빨리 수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좀 많이 또 알아볼 것을 좀 더 알아보고 조금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나한테는 와닿지가 않아. 나한테는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요? 내가 못 느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나한테는 아무런 감이 없어. 아무런 느낌이 없어. 아무런 느낌 없는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치?